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부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일단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거의 99% 지금 석영이에요.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이제 옥 종류죠. 옥 종류 석영 또는 자둘 이렇게 단어를 조금 바꿔서 표현해야죠. 영어는 뭐 제이드 정도로 표현을 하겠죠. 아케이드까지는 아니고 제이드 정도로. 근데 이제 뭐 보석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. 다들 그냥 뭐 석영의 여러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다만 이제 금광석하고는 관련이 있어요. 금하고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. 금을 찾을 때좀 되는 색깔들. 이를테면 이제 요런 거 있잖아요. 요런 거 이제 금광석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. 노란색이잖아요. 요런 주변에 이제 금돌이 있을 수 있어요. 무게가. 그러니까 요런 거는 밀도도 있고 무게가 좀 있네요. 밀도 많이 나가죠. 밀도가 많다는 건 무겁다. 그러니까 무거운 그 부피에 비해서 비슷 무겁다는 무겁다는 것이죠. 뜻이죠. 그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광물질이 있을 때, 광물질이 있을 때 그런 거거든요. 이런 건 조금 가볍지 않은 밀도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고, 이런 거는 일반 석영, 이제 자두 전형적인 거고, 얘는 좀 다른 거네요. 얘는 이제 옥공룡이에요. 얘는 옥공룡. 얘는 바닷가, 내는 냇가에서 준것 같은데, 이건 다른 데서 주웠죠. 이건 요 이 중, 요건 완전 다른 거예요. 요 동네에 없는 거예요. 이거 보세요. 둥글둥글 하잖아요. 둥글둥글해가 요건 다른 건데. 이게 모서리가 이게 저기 예, 있네.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. 같은 게서 나온 게. 요거 하나는 지금 옥공룡이에요. 이건 이제 소위 공룡물이 통 갖고 있는 거죠. 요거는 지금 옥공룡이에요. 여기는 바닷가 요 근처에서 좀 많죠.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요런 거좀 있고 근처에는 옥인데 이제 그거는 요 생성 과정이 얘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. 얘는 한마디로 공룡이 이제 치환이 된 거고 뼈 화석이 치환이 된 거고 석회암에서 찌면서 된 거고 자세히 보면 무늬가 달라요. 근데 이런 거는 화산을 통해서 그 소위 천열수, 중열수, 심열수라고 해가 막 우윳빛깔 내는 이런 그 열수가 올라오면서 그 열수의 규성물이 들어오면서 석영으로 해가 굳어진 것들이에요.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광물이 맺히면서 금맥도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맥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. 요거는요. 전형적인 화산 활동에서 생성되는 그런 거죠. 저 하나만 좀 다른 거예요. 네, 그건 아예 공룡의 머리통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지금 석회암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. 네. 그럼 뼈의 일부 성분하고 같이 섞이면서 그렇게 된 옥공룡이에요. 그런 건이 바닷가 포항에 많습니다. 예, 많아요. 예.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보시면 또 한번 보여드리면 안 올라갈 겁니다. 네. 보세요. 안 올라가죠. 당연히 6에서 올려도 안 올라가요. 특징이 있어요. 6에서 올려도 얘들은 안 올라가요. 해보세요. 요것도 안 올라가요. 다안 올라가요. 옥공룡도 그렇고 다 석이 안 올라갑니다. 자 여기 다 그럴 거. 그렇죠? 다 똑같아요. 근데 얘는 조금 다르다고 했죠. 얘 하나는 조금 이 중에서도 별종이에요. 얘는 조금 생성 과정이 뼈에서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나머지는 화산활동 그 자체인데 얘는 공룡이 뼈가 묻어서 열쇠 묻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될 가능성이 높아요. 보세요. 올라가잖아요. 이 올라가죠? 어떻게 손에서 느낌 오죠? 이거 맞네요. 뼈 화석이 이렇게 된거 맞아요. 이거는 러프 다이아라고 조금 친해도 그나마 만드는 과정 얘는 질이 좀 다른 이거는 이제 공룡의 뼈 화석일 가능성이 거의 90% 넘습니다. 걔는 다른 거예요. 그거는 러프 다이아라고 말할게요. 그거는 조금 질이 달라요.
그거 강을 내면 이쁠 겁니다. 강을 내면 이거 커팅해 놓으면 굉장히 이쁠 거예요. 독특한 이게 그 투과도가 떨어져도 예. 높은 다이아몬드는 이게 뭐예요? 투명도가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근데 투명도 없어도 이쁜 거 많아. 이거 보세요. 이 블루 다이아몬드, 다크 블루인데 얼마나 이뻐요. 이게 지금 남자는 블루, 여자는 핑크. 이게 이제 다크 블루인데 우리 쪽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 중에 하나예요. 제가 지금 보면서 메리트가 있고 외국에서도 인정을 좀 해주고 있고 앞으로 뜨는 거 이런 게 한 10억 이상 불러갈 수 있어요. 아주 가치가 높은 것들. 다크 블루라는 게 굉장히 좀 다른 거고 이건 이런 거는 일반 석영이고요. 이런 이제 석영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. 화산 활동에서 석영맥이고 다른 겁니다. 근데 얘만 다른 거예요. 얘는 이제 종자가 저거는 뼈에서 시작된 게 거의 99%. 나머지는 화산 물에 의해서 그냥 화산 활동에서 생긴 것들이고요. 네. 다 똑같아요. 이것도 석영맥. 예, 다 그렇습니다. 요거는 눈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요거는 눈보다는 이빨 요 보통 이빨 이러는데 약간 요렇게 졌거든요. 이빨 같기도 해요. 이건 이빨 같기도 해요. 이빨 공연 이빨 하색이 같기도 해요. 안 올라가네. 네, 안 올라가 역시 이빨 같기도 한데 안 올라가는 거네. 요거는 조금 다른 종자네요. 요거는 일반 열수하고 조금 또 달라요. 똑같은 석영인데 얘는 이빨 같아요. 이빨에서 석영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. 방해석으로 넘어온 것 칼사이트로 넘어오면서 이제 석영이 돼 있는 7 저런 게 많거든 저한테요. 요거는 그럼 이 두 개는 좀 생성되는 게 좀 별개고요. 예, 요는 뼈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얘도 뼈에서 좀 나온 거예요. 얘도 좀 여물죠. 일반 약간 요 뼈 성분이 있어요. 공룡 뼈 성분은 이제 옥공룡이에요. 다이아 공룡이 아니고 요거는 아니죠. 신기하죠, 그죠? 네. 자 그러면 요것도 아니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. 예, 다 요런 거는 싹 다 여기 모두 다 석영의 석영맥에서 이제 화강암의 전형적인 이제 석영 요런 게 이제 금돌이라고 해요. 금돌이요? 예, 금돌. 금광석이 포함된 돌이다. 예, 금을 물고 있는 돌이죠. 네. 자,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금돌이라고. 요 근처에는 이제 금광 맥이 있죠. 요거나 요쪽에 요런 거는 금돌, 요거 이제 금맥이에요. 요런 걸 찾으셔야 돼요. 요런 것도 이말 아,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 또 이제 금 챈다고 막 이건 제가 이제 금강석이에요. 아 그럼 이 돌은 여기 가를 보면 이제 또 요걸 어떻게 분쇄가 이렇게 하면은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같이, 같이 물려 있어요. 예, 밀도가 높아가지고 이런 거, 이런 거는 벌써 밀도가 엄청 높잖아요. 밀도가 높은 건데 예. 금돌이라고 보시면 돼요. 다 똑같은 거예요. 화산 활동에 생긴 것들이고 얘는 이빨 같고요. 얘는 다른 거고. 잠깐만 여기는 보석 가치가 없어요, 다들. 예. 보석 가치가 없고 얘는 지금 투명도 좀 올라왔네요. 투명도 이거 뭐랄까 이거 입 색깔이 이쁘다. 아 이거 색깔이 이뻐요. 요거는 커팅하면 이쁜 색깔이 나올 거예요. 요 부분은 여기는 요 부분 질이 좀 좋아요. 예, 요거는 이제 보석으로서의 한 같은 부위인데도 이렇게 달라요. 그렇죠. 그게 그걸 찾는 게 이제 저희들의 거인데 이 정도면 보석으로서 같이 있습니다. 오, 제법 된다. 야, 요거는 보석으로서 다이아가 아니더라도
요건 조금 형석이 아닌 것 같은데, 요거는 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투명도가 좋아요. 색깔이 좋은 색깔이에요. 노란 옐로우라도 아주 좀 좋은 이쁜 색깔이 나올 거야. 이거 맑은 약간 맑아요. 이거 색깔이 좋다. 때깔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. 이거는 색깔이 좋네요. 이거 커팅해 놓고 이렇게 놓으면 이쁜 색깔이 나올 거예요. 다이아가 꼭 아니더라도 색깔 면에서 완전 포스가 있는 건데, 자, 다이아면 좋겠는데, 그래도 경도 9 이상이면 좋겠는데, 9는 나온다야. 8이 나오거든. 예, 그러면 됐어. 그러면 보석으로서는 합격. 다이아는 아닌 것 같고. 야, 요 녀석이. 야, 이게 조금, 이거 조금 옐로우인데 색깔이 이쁘다. 이거는 조금 다르네. 얘는 좀 다른 거네. 얘는 다른 거예요. 네. 아무래도 뉴 데이터 같은데, 얘도. 요는 근처에서 나오지 않았죠? 어디서 했어요? 요. 다 같은 데서 이렇게 비슷한 데서 거의 비슷한 데서 네. 나왔습니까? 얘는 그것들하고 달라요. 그래요? 예, 얘가 조금 질이 상당히 좋은데. 다이아 경도도 나오고요. 요 정도면 다이아 경도가 나온다고요. 요거는 얘는 여기 이 부분은 다이아가 나오는데 경도가 나온다고요. 이거 현미경 안 봐도 되죠? 같이 한번 보실래? 요거 하나 다른 건다 했었죠? 지금 다 검토가 됐죠? 요건 제가 현미경 한번 넣어볼게요. 예, 제가 조금 아, 그래요? 조금 그래요? 예, 원래 내가 좀 요런 경우가 좀 있으면 제가 보자면 조금 좋은 거예요. 현미경 같다고 하면은 이거는 보석으로서 일단 가치는 인정하고요. 보석 가치는 아, 인정하고. 이게 이렇게 비쳤을 때 이렇게 투과가 되면은 오늘 뭐 가치가 100만 원 이상은 가치는 뽑으셨네요. 그래요? 예, 이거 하나가 그 정도 이상을 하니까. 이게 몇백짜리 보석이 나와요. 천이 될 수도 있고, 억이 될 수도 있는데, 그, 잠재적 가치는 1억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보석 가치가 돼요. 예, 요 정도면.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. 근데 이제 경도 9가 나오거든요.